이제 진료 접수 시때 내용입니다. 이제 진료 접수를 하다 보면 이제 초진이랑 이제 재진 환자분들로 나뉘게 되죠. 이제 뭐 동물병원에서도 이제 근무하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근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내원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단어죠. 초진 환자분들은 이제 처음 내원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 경우 처음 오시니까 이제 어떤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내원을 했는지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이런 진료 접수나 이런 동의서 등을 이제 작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동물보건사분들이 되겠죠. 이제 환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나 그 동물의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이제 법령이 존재하고 여기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호자 및 환자에 대한 정보 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초진인 경우 이런 아무런 정보가 없죠. 어떤 질병인지, 이제 보호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호자의 성명, 그리고 주소, 그리고 연락처 등의 이제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의 이름, 품종, 성별, 나이, 그리고 증상화 여부, 그리고 뭐 접종 유무 또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또한 같이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진료에 대해서 이제 그 파악을 하고요. 진료 접수를 위해서 이제 컴퓨터의 전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그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보호자와 이제 문진을 통한 그런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진료에 필요한 그런 환자에 대한 증상이나 다양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